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파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조만간 2,000달러를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혁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기준 국제 금 가격은 1온스당 1,997달러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개시 직전인 지난 6일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So now there's fears that you'll bring Iran into the conflict, and you're seeing it recorded in the markets today with higher energy, higher gold.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 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 공격을 예고하면서 금값은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 5월 이후 다시 2,0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달러 거래를 금지한 것도 금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달러가 막힐 우려가 커지자 중국과 러시아 등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액은 1,362억 달러, 7,046만 온수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다만 금값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금값 상승은 일시적이었던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예금 자산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